안녕하세요. 치마트의 포스타이트의 치마트입니다. 요즘에는 카메라가 참 다양하죠. 이 DSLR 그리고 미러리스 그리고 이 똑딱이 카메라까지요. 하지만 왜 사람들은 아직도 DSLR을 고집할까요? 오늘은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음이 너무 구린데요? 최선입니다. 자, 첫 번째, DSLR은 찰나의 순간을 담기 쉽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 많을 텐데 한번 미러리스와 비교를 해볼까요? 자, 저기 서봐. 어디? 서봐. 어디? 저 멀리 가봐, 멀리 가봐. 뛰어봐. 자, 이거를 전원을 끈 상태에서 켜서 바로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카드가 없습니다. 아이씨. 와, 진짜 노다. 자, 다시 껐습니다.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아니, 껐어요. 검사. 껐어요. 하나, 둘, 셋. 안 켰어, 내가. 아, 왜, 왜, 왜. 장난쳐? 하나, 둘, 셋. 이렇게 찍을 수 있어요. 자, 이번에 미러리스 찍어보겠습니다. 이거 A7S 굉장히 좋은 거예요. 비싼 거. 하나, 둘, 셋. 아, 이렇게 찍는 거에 실패하게 되죠. 이렇게 이 찰나의 순간을 미러리스는 놓치기 쉽습니다. 점프샷뿐만 아니라 다양한 순간에서도요. 그래서 이 DSLR이 좀 더 좋은 선택이 되겠죠? 그렇지 않니? 힘드니? 제가 지금 몇 번 뛰었는지 아세요? 이걸 또 편집해서 나가겠지. 한 두 번밖에 안 뛴 걸로. 끊어. 끊어. 그리고 두 번째, 있어 보입니다. 이 필름 카메라 때도 얘기했던 말씀인데 이게 왜 이 말을 하느냐. 사진을 찍는 게 업이시거나 아니면 기자이신 분들은 제 말에 공감을 할 겁니다. 어? 네, 안녕하세요. 아, 이번에 촬영 못하신? 네, 맞습니다. 아, 이런 촌초만한 카메라로 잘 찍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검은색이고 큰 카메라가 사진 퀄리티가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이죠. 아니야? 배웠냐? 그리고 세 번째, DSLR은 미러리스보다 렌즈군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지금 소니 스토어에만 가봐도 미러리스용 렌즈는 총 44개인데 니콘 DSLR 렌즈는 이 홈페이지만 들어가도 90개가 넘는 굉장히 다양한 렌즈를 고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오래된 렌즈는 저렴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 DSLR 렌즈는 중고로도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크기입니다. 사실 미러리스는 DSLR보다 작은 게 맞습니다. 근데 이 A7S 2470은 이게 대략보다 커요. 그리고 다섯 번째, 배터리가 빨리 닳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미러리스의 최대 단점은 이건데요. 이 소니 A7S의 소니에서 명시하는 스틸 이미지 개수는 380장입니다. 하지만 이 6D는 캐논에서 명시하는 개수만 해도 900장이 넘습니다. 이 A7S의 총 3배죠? 거의? 사진 한번 찍어볼까요? 배터리 다 될 때까지 찍는 거예요? 네. 어? 배터리가 없어. 거짓말 쓰지 마. 하여튼 이렇게 배터리가 빨리 닳는 단점이 있습니다. 왜냐면 미러리스는 크기를 가진 대신 배터리를 포기했거든요. 크기 차이 볼래요? 봐, 3배야. 얼마나 많이 찍겠어, 찍어봤자. 한 번 더 보여줘. 자, 어떠세요? DSLR을 사고 싶어졌나요? 사실 DSLR을 쓰는지 미러리스를 쓰는지는 사용자의 선택입니다. 사실 요즘은 결과물은 큰 차이가 없어요. 하지만 이런 장점이 있다는 것들을 알아줬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을 찾아뵙겠습니다. 내 바람 구리지? 응? 내 바람 구리지? 아니, 여기까지 찍어, 여기까지 찍어. 아, 그래? 이제 알았냐고. 다음에 만나요. 배고파요. 안녕. 사줄게. 컷.